예, 지금부터 자바스크립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이 수업은 이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일종의 오리엔테이션 수업이고 또 프로그래밍을 이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이 프로그래밍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정리해 본 수업입니다. 자, 자바스크립트라는 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야기할 때 이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당연히 웹브라우저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이 프로그래밍 언어는 이 웹브라우저라고 하는 형태의 웹브라우저로 분류되는 소프트웨어들을 이 프로그래밍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프로그래밍적인 제어라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처음 하시는 분이라면 아마 이 얘기가 조금 구체적으로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코드를 보면서 이 프로그래밍적인 제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웹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browser.html이란 파일을 만들었고요. 이거 실습 아니니까 따라하셔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제가 준비한 코드를 copy and paste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코드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지금 알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코드를 제가 브라우저를 통해서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브라우저로 이 파일을 열면 자, 이렇게 생긴 버튼이 출력됩니다. 그리고 그 버튼에는 Hello World라고 적혀 있고요. 자, 이 버튼이 출력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제가 이렇게 코드를 작성해서 이 코드를 브라우저에게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브라우저는 여기 있는 코드를 하나하나 해석해서 여기에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생긴 버튼을 만들어준 겁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들은 이제 이 버튼을 볼 수 있게 된 거죠. 그럼 사용자가 들어와서 Hello World라는 이 버튼을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브라우저의 경고창이라고 하는 기능이 실행이 되면서 거기에 Hello World라고 하는 글씨가 출력되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자, 이것이 가능한 것은 바로 여기에 제가 추가한 이 코드 때문인데요. 즉, 사용자가 Hello World라고 적혀있는 버튼을 클릭했을 때 경고창을 실행시키고 그 경고창에 Hello World라는 텍스트를 출력해라 라고 제가 이 코드를 통해서 브라우저에게 명령을 했기 때문에 브라우저는 이 코드에 작성되어 있는 것처럼 사용자가 Hello World 버튼을 클릭했을 때 경고창을 띄우고 그리고 거기에 Hello World라는 텍스트를 출력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맥락에서 여기에 있는 alert 그리고 on 클릭을 했을 때 경고창이 뜬다 그리고 거기에 Hello World가 적혀 있다라는 제가 표시한 이 부분 있죠. 바로 이 부분이 자바스크립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자바스크립트를 할 줄 알면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가 어떠한 버튼을 클릭했을 때 경고창을 뜨게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프로그래밍 코드를 작성해서 브라우저를 프로그래밍적으로 제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즉, 브라우저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경고창이라고 하는 기능을 여러분들은 코드를 통해서 제어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프로그래밍적인 제어라고 하는 것이고 자바스크립트는 보시는 것처럼 이 프로그래밍적으로 웹브라우저를 제어하는 역할을 하기 위한 이 도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는 바로 이러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그러한 언어이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와 웹브라우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방금 보신 것처럼 사용자가 어떠한 버튼을 클릭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록 한다 라는 이러한 형태의 프로그래밍을 하고 싶다면 반드시 자바스크립트를 하셔야 됩니다. 이걸 하고 싶은데 여러분이 PHP를 하고 있거나 또는 자바를 하고 있거나 또는 파이썬을 하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번지수를 잘못 찾으신 거고요. 예, 바로 자바스크립트를 공부해야지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브라우저 위에서 동작하는 이 브라우저를 제어하기 위한 프로그래밍 언어 뭐 HTML, CSS, 자바스크립트가 있지만 각자 역할은 다릅니다. 그 중에서
방금 보셨던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언어는 자바스크립트가 유일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러한 것을 하고 싶다면 반드시 자바스크립트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자바스크립트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뺄 수 없는 어떤 중요한 흐름은 바로 이 탈 웹브라우저라는 흐름입니다. 자, 탈이란 말이 붙어 있는 것은 이 자바스크립트가 더 이상 웹브라우저를 제어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고 있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와 웹브라우저는 예전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마치 영혼과 육체와 같은 그러한 이 관계였는데 이 자바스크립트가 탈 브라우저화 되면서 이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와 그 자바스크립트가 동작하는 환경 이를테면 웹브라우저가 있겠죠. 자, 그 환경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될 필요성들이 생기게 된다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자바스크립트가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되냐? 자,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바로 웹서버를 동작하기 위한 이 도구로서 이 사용이 되고요. 보통 이러한 것들을 서버 사이드 스크립트라고 합니다. 자, 브라우저에서 동작하는 자바스크립트는 클라이언트 사이드 스크립트라고 하는데 이 용어 자체는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자, 그 중에 대표적인 이 기술이 바로 Node.js라는 것이 있는데요. 자, 여기 그림을 한번 보시죠.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웹브라우저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바스크립트는 바로 이 웹브라우저를 제어하기 위한 언어이고 그러한 용도로 고안이 됐어요. 그래서 사용자가 어떤 버튼을 클릭했을 때 경고창이 뜨는 이러한 일들을 하기 위한 것이 기본적으로 자바스크립트가 이 고안된 이유인 것이죠. 그런데 이 자바스크립트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용이 되고 또 자바스크립트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들이 개발이 되는 과정에서 자바스크립트를 웹서버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들이 등장을 하게 됐는데요. 이를테면 웹서버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이 기술은 PHP 뭐 자바도 있고요. 뭐 파이썬, 루비 뭐 많습니다. 기타 등등의 것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하는 역할은 자, 웹브라우저에다가 사용자가 자, 여기에다가 주소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엔터를 땅 치면 그 주소에 해당되는 컴퓨터를 찾아가게 되죠. 여기가 인터넷인 거죠. 자, 그래서 그 컴퓨터를 찾아서 그 컴퓨터에게 웹브라우저가 요청을 하게 되면 어떤 정보가 필요하다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이 주소에 사용자가 입력한 주소에 해당되는 웹서버라는 소프트웨어는 그 사용자가 요청한 정보를 찾아서 그 정보를 웹브라우저에게 응답하게 됩니다. 그럼 웹브라우저는 그것을 받아서 화면에 출력하게 되는데 자, 그 맥락에서 이 서버 쪽에 존재하면서 사용자에게, 웹브라우저에게 응답하기 위한 정보를 이 프로그래밍적으로 생성해주는 그러한 기술들이 바로 PHP, 자바, 파이썬 이러한 것들이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탈 웹브라우저라고 하는 그 추세에 맞물려서 이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기술이 웹서버에서도 바로 이러한 기술들을 대체하기 위한 기술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아주 각광받고 있는 기술이 바로 Node.js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Node.js를 사용을 하게 되면 자, 웹브라우저를 제어하기 위한 기술로서 자바스크립트 그리고 웹서버를 제어하기 위한 기술로서 자바스크립트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웹서비스를 만든다, 웹사이트를 만든다고 하면 웹브라우저건 웹서버건 모두를 다 자바스크립트로 통일시킬 수 있다라는 중요한 장점이 생기게 됩니다. 자,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웹에 대한 이해가 없으시면 좀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해 못하셔도 상관없는 내용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나머지 얘기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웹서버 쪽에서
자바스크립트가 사용되는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또 준비해 봤는데요. 자, 여기 보시는 이 node.js.js라는 파일이 이겁니다. 실습 아니에요. 자, 이건 뭐냐면 자바스크립트의 문법에 따라서 이 node.js라고 하는 기술을 제어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중요한 것은 이 write 그리고 괄호 열고 hello world라고 하게 되면 이 hello world라는 이 텍스트가 웹브라우저에게 웹브라우저에 출력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웹브라우저로 이 제가 만든 이 node.js.js라고 하는 저 자바스크립트를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node 띄우고 방금 제가 만든 node.js라는 파일을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 자, 이것은 node라고 하는 node.js 이 프로그램이고요. 그리고 node.js를 이용해서 node.js.js라고 하는 파일을 실행을 시키는 겁니다. 자, 이거를 엔터를 치면 서버 러닝 at 127.0.11337 이라는 텍스트가 출력이 되죠. 자, 여기서 제가 127.0.0.11337 이라고 하는 IP와 이거 포트 번호라고 하는 건데 모르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를 땅 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hello world라고 이렇게 출력이 되는데요. 자, 이것이 출력되는 이유는 바로 예, 여기에 제가 hello world라고 작성을 했기 때문에 이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서버 쪽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사용자가 이 URL로 접속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hello world라는 텍스트를 이렇게 화면에 출력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역할은 보통 PHP나 또는 뭐 JSP나 뭐 이러한 것들에서 사용을 하던 그러한 것들이 하던 역할인데 보시는 것처럼 자바스크립트가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자바스크립트가 브라우저에서 벗어나서 웹서버까지 영향을 확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셨고요. 그렇게 해서 이 웹 전체에서 자바스크립트라는 기술이 차지하는 영향력이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자바스크립트의 중요한 흐름은 바로 탈웹입니다. 즉, 지금까지 웹에서 사용되던 자바스크립트가 웹 바깥쪽의 기술에서도 사용되기 시작한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는 것은 바로 구글 앱스 스크립트가 있습니다. 예, 지금 보고 계신 이 화면은 구글 스프레드시트라는 구글의 이 제품 중에 하나인데요. 뭐 일종의 온라인 엑셀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여기서 도구를 선택하고 여기서 스크립트 편집기를 클릭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런 화면이 뜹니다. 자, 여기서 빈 프로젝트라는 것을 선택하면 자,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화면이 뜨는데요. 자, 여기에 작성하는 코드는 자바스크립트의 문법에 따라서 여러분이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준비한 코드를 이렇게 copy and paste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건 뭐냐면 on open, 즉 이 구글 스프레드시트 문서가 사용자로부터 열렸을 때 자, 브라우저 메시지 박스, 여기 있는 메시지 박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구글 스프레드시트가 갖고 있는 기능 중에 사용자에게 어떠한 정보를 표시하는 대화 상자가 메시지 박스라는 겁니다. 아까 보셨던 경고창이랑 조금 비슷한 건데 경고창은 브라우저가 갖고 있는 기능이고 이 메시지 박스는 구글 스프레드시트가 갖고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메시지 박스에다가 hello world를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 여기에 입력한 hello world라는 이 내용이 구글 스프레드시트가 오픈됐을 때 실행되게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동작하는 모습을 살펴보죠. 자, 제가 여기 작성한 내용을 저장하고요. 내용은 스크립트 이름은 hello world라고 이름을 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현재 보고 계신 웹페이지의 이름을 제가 hello world라고 이 스프레드시트의 이름을 정하고요. 그리고 리로드를 하게 되면 자, 새로 이 웹
그 헬로 월드라는 이 문서가 다시 열렸죠. 그리고 잠시 후에 애플리케이션 스크립트라는 이름으로 자 여기에 헬로 월드라는 제가 아까 입력한 내용이 여기에 출력이 되는 대화 상자가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프로그래밍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제가 소개해드린 내용들이 조금 어리둥절하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자바스크립트가 단순히 웹브라우저를 제어하기 위한 이 도구, 그 효용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를 배우게 되면 여러 분야에서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이 점에 집중해서 제 얘기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언어는 무엇일까? 라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이 의사소통을 위한 약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안녕하세요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은 어떠한 느낌이 들죠? 그리고 저는 그러한 느낌이 들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안녕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안녕이라고 하는 그 음가를 어떠한 의미로 받아들일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이 사회적인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언어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 자바스크립트는 문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법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작성해서 컴퓨터에게 제출을 하게 되면 여러분도 그 문법을 이해하고 있고 컴퓨터도 그 문법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컴퓨터가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바로 그 약속을 익힌다는 것이고 바로 그 문법을 익힌다는 것이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환경이라는 겁니다. 보통 제가 다른 언어에 대한 소개를 할 때는 환경에 대해서 특별히 얘기는 하진 않는데 이 자바스크립트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탈 웹브라우저, 또 탈 웹 이러한 다양한 분야에서 자바스크립트가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언어라는 것과 그 언어가 동작하는 환경을 조금 분리해서 생각하면 약간의 효용이 있어요. 예, 사실은 큰 효용이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굳이 환경이라는 개념을 이 오리엔테이션에 넣어본 겁니다. 자, 언어를 사용하는 대상이 바로 환경인데요.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 여기에 사용자가 있습니다. 뭐 사용자라기보다 여러분이 있다고 칠게요. 그리고 여러분은 한국 사람이에요. 그리고 한국에서 어떠한 일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무언가를 요청하는 사람이 개발자일 수도 있고 의사일 수도 있고 변호사일 수도 있겠죠. 그럼 여러분이 개발자에게 무언가를 요청할 때는 개발해 주세요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의사에게 요청할 때는 치료해 주세요라고 할 것이고 변호사한테는 변호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무엇무엇 해 주세요라고 하는 이 말은 한국어입니다. 바로 언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한국어라고 하더라도 의사에게 개발해 주세요라고 한다거나 변호사에게 치료해 주세요라고 한다거나 또는 개발자에게 변호해 주세요라고 하면 그 상대방이 그 일을 해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과 한국어로 대화를 하지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숙지하고 있어야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 관계를 프로그래밍적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웹브라우저, 그리고 Node.js, 그리고 스프레드시트, 구글 스프레드시트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아까 보신 것처럼 블라블라블라, 자 여기 뭐가 오는지는 각각 다릅니다. 그리고 괄호 열고, 괄호 닫고, 그리고 여기에 작은 따옴표를 쓰고 헬로 월드라고 했더니 자 웹브라우저에서는 경고창이 뜨면서 헬로 월드가 화면에 출력이 됐고요. 그리고 Node.js는 웹페이지에 헬로 월드가 출력이 됐고 구글 스프레드시트는 메시지 박스라는 다이얼로그가 뜨면서 헬로 월드가 출력된 겁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러한 괄호 그리고 따옴표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세미콜론 이러한 것들은 바로 자바스크립트라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문법입니다.
그리고 웹브라우저, 노드.js, 스프레드시트 이러한 것들은 무엇이냐면 바로 자바스크립트가 동작하는 환경인 거예요. 환경. 그래서 여러분이 웹브라우저에서 경고창을 띄우고 싶다면 자, 이러한 문법을 사용을 하지만 여기에다가는 alert이라고 써줘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Node.js에서 웹페이지에 hello world를 출력하고 싶다면 바로 이 물결 대신에 write라고 적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스프레드시트, 구글 스프레드시트 위에서 자바스크립트를 쓴다면 여기에 메시지 박스라는 내용을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문법 자체는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언어적인 특성이고요. 그 언어를 여러분이 웹브라우저에서 사용을 한다면 alert이라는 웹브라우저를 제어하기 위한 명령을 쓰셔야 되고요. Node.js를 제어한다면 write,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제어한다면 메시지 박스라고 하는 각각 다른 명령을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즉,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언어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각각의 다른 환경을 제어하게 되는데 그 환경에 따라서 그 환경이 할 수 있는 일이 다르고 할 수 있는 일에 따라서 그 일을 여러분들이 명령하기 위한 명령어가 각각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이 얘기를 길게 하는 이유는 우리 수업은 이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 자체에 집중한 수업입니다. 자, 여기 있는 이 그림으로 치면 바로 이 부분에 해당되는, 이 부분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는 수업이라는 거예요. 공통분모의 수업입니다. 그리고 이 언어를 이용해서, 여기서 배운 언어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웹브라우저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이 웹브라우저를 제어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수업을 따로 보시면 되고요. Node.js, 그 서버 쪽 언어, PHP 대신에 자바스크립트를 쓰고 싶다면 예, Node.js에 대한 이 부분을 보면 되는 것이고 구글 제품을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적으로 제어하고 싶다면 예, 그것에 해당되는 부분을 보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에 있는 것은 사용자입니다. 그리고 사용자 입장에서 구글 스프레드시트나 또는 Node.js나 또는 웹브라우저를 제어한다는 것은 마치 버튼을 클릭하는 것과 비슷한 일입니다. 예, 그래서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UI를 통해서 그 시스템들을 제어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개발자가 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이냐면 바로 코드를 통해서 여기 있는 제품들을 제어하게 되는 것이죠. 그 여러분들이 코드를 통해서 제품을 제어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여러분이 만든 그 소프트웨어는 최종적으로는 일반 사용자 뭐 버튼을 누르는 그 일반 사용자가 사용하게 되는 것이라는 얘기가 제가 준비한 이 오리엔테이션의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시간부터 아주 구체적인 코드를 통해서 이 프로그래밍에 대한 공부를 해나갈 것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프로그래밍이 무엇인가에 대한 개론적인 이야기를 한 거니까요. 혹시나 제가 이야기한 이 부분이 추상적으로 느껴져서 잘 이해가 안 가시면 구체적인 코드를 통해서 공부를 하신 후에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준비한 이 수업을 보시면 제가 하는 얘기가 어떤 뜻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가 될 겁니다.